이번 시간은 음향 임피던스와 임피던스 차이에 의해서 반사와 투과가 일어나는데, 투과 계수, 반사 계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음향 임피던스가 뭔지 그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의 진행을 방해하는 저항 특성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피던스 자체가 전기 분야에서 사용하는 이제 저항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파가 전달될 때 매질의 저항에 의해서 소리가 작아지는 것. 두 매질의 경계에서 음의 반사와 투과가 일어나는 결정되는 이러한 특성들이 음향 임피던스에 의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전기의 임피던스는 전류가 흐르는데 어려움을 나타내는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항은 전류분의 전압으로 나타나는데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음향 임피던스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음향 임피던스는 최적 속도분의 음압으로 이렇게 이제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음압은 매질의 가상면에 작용하는 음압, 그리고 이제 최적 속도는 매질의 어떤 면적이 어떤 속도로 가상면을 통과했느냐를 최적 속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보시면요. 음압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최적 속도는 이와 같이 어떤 면적이 어느 속도로 매질의 가상면을 통과했느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식은 이제 이와 같이 나타내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수식을 좀 살펴보면은 음압이 커지면 커질수록 임피던스는 더 커진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요. 음압이 일정한 상태에서 최적 속도가 커진다라고 하면은 임피던스는 작아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속도가 이제 커진다라는 것은 어떤 이제 저항이 작았을 때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쿠스틱 임피던스를 조금 더 간략히 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용 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쿠스틱 임피던스의 이제 분모에 ES 면적을 단위 면적으로 했을 때 1제곱미터로 했을 때 저희가 이제 비음향 임피던스라고 해서 스페시픽 어쿠스틱 임피던스라고 합니다. 간략히 해서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쉽게 표현한 예가 이제 고유 또는 이제 특성 음향 임피던스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이제 Characteristic Acoustic Impedance라고 하고요. 이와 같이 이제 비음향 임피던스와 로시는 같다. 그래서 이제 어떤 매질의 밀도 곱하기 이제 속도로 나타나는 그런 이제 음향 임피던스를 고유 또는 이제 특성 음향 임피던스라고 하면서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간략히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위는 이제 레일이라는 이제 단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S를 안 붙일 때가 더 많고요. 물리학자인 레일리에서 그분의 이름을 따와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단위들은 이제 요 값에 의해서 정리돼서 제가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밀도 곱하기 C 요 단위의 곱은 이와 같이 이제 나타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질에 따른 고유 음향 임피던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haracteristic 어쿠스틱 임피던스라고 얘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매질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기체, 액체, 고체일 경우에 그때 이제 임피던스가 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임피던스는 고유 음향 임피던스, 특성 음향 임피던스는 로시로 나타난다라고 해서 이 밀도 곱하기 음속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임피던스 값이 되게 됩니다. 이 값을 보시면은 이제 기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고체로 넘어가면서 음속도 빨라지고요. 밀도도 이제 커지면서 임피던스가 큰 값으로 이제
면서 어떤 이제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는 이제 생체 조직의 어떤 이제 조직에 따라서 이제 임피던스 값이 이제 틀려지는데요. 지방일 경우, 혈액일 경우, 근육일 경우, 뼈일 경우에 그 임피던스 값이 틀려지기 때문에 이 값에 의해서 제가 이제 초음파 기계에 의해서 이제 어떤 영상으로 저희가 이제 어떤 신체 조직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피던스 차이에 의해서 음의 반사와 투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매질이 이렇게 이제 어떤 경계면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접촉되어 있을 때 어떤 임피던스가 이제 미스매치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차이에 의해서 입사된 음이 일부는 투과되고 일부는 반사되는 그런 이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매질이 공기가 되고 여기가 이제 매질이가 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제 강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어떤 음의 반사와 투과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임피던스 차이가 크게 되면은 어떤 이제 반사가 크게 된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천천히 수식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음의 반사와 투과 계수를 이제 구하는 유도식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질 1과 2가 있을 때 매질 1에서 2로 어떤 이제 수직 입사되는 음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일부는 이제 투과되고 일부는 이제 반사하게 됩니다. 이 경계면 매질 1과 2의 경계면에 어떤 이제 바운드리 컨디션이라고 하죠. 경계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식이 성립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질 1에서의 입사된 음압과 반사된 음압의 합이 이제 매질 2에서의 음압과 압력이 같아야 된다. 압력이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이 매질 1에서의 어떤 이제 입자 속도의 합이 이제 매질 2에서의 입자 속도와 같아야 된다라는 이제 그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고요. 이두 식으로부터 이제 저희가 이 V는 파티클 벨로시티는 로시분의 P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시는 Z1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이 인시던스 입사된 음의 이제 입자의 속도고요. VR은 이제 반사된 입자 속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속도는 벡터량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반사된 음의 이제 파티클 벨로시티는 마이너스 값을 갖고요. VT도 이렇게 이제 VT는 이제 로 2, 매질 2에서의 로시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값을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은 요같이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요 값이 이제 정리가 되게 되면은 요 값을 이제 간단히 하면은 이 Z1분의 PI분의 마이너스 PR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조금 더 간략히 하면은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 식에서 PT는 PI 플러스 PR이니까 요 값을 여기에다 대입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와 같은 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유도된 이 식으로부터 저희가 이제 음압 반사 계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음압 반사 계수는 이제 프레셔 리프렉션 코에피션트라고 하고요. 이와 같이 이제 나타날 수 있습니다. PI분의 PR로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요 값을 이제 요 식에서부터 정리를 하게 되면은 어떤 임피던스 값에 의해서만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피던스의 어떤 합분의 어떤 이제 임피던스 차값으로 이렇게 이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수식을 보시면은 임피던스 차이가 없을 때, 같을 때,
아, 임피던스가 같을 때, 매질 1과 2에서 같을 때는 반사가 일어나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제로가 되기 때문에 반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임피던스가 유사한 경우에, 두 매질의 임피던스가 유사한 경우에는 조금 이제 반사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임피던스 차이가 크다라고 하면은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음이 반사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압 투각에서는요, pressure transmission coefficient라고 해서 T는 1-R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 음압 반사 계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사되지 않은 나머지는 다 투과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식으로 보시면요, 이와 같이 이제 나타날 수 있고요. 1- 이제 음압 반사 계수이기 때문에 위에서 이제 구한 값을 여기서 이제 넣고 정리하게 되면은 수식으로 이와 같이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인텐시티와 이제 관련돼서 강도와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반사 계수와 투과 계수를 구하기 위해서 인텐시티는 로시문의 P 제곱이란 와 이제 같다라는 식으로부터 저희가 이제 강도 반사 계수 (intensity refraction coefficient)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값들이 실제로는 이제 벡터량이기 때문에 인텐시티는 벡터량이기 때문에 더 많이 표현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도 반사 계수는 II분의 IR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I는 P 제곱과 비례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음압 반사 계수의 제곱으로 이렇게 이제 결과값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강도 투각에서는 Intensity Transmission Coefficient는 마찬가지로 1- 강도 반사 계수가 되겠습니다. 수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은 II분의 IT가 되는데 1- 강도 반사 계수를 하게 되면은 요 식을 정리하게 되면은 요 같은 수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어쿠스틱 임피던스에 대한 정의와 그에 따른 이제 음의 반사와 투과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아봤습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음향 임피던스가 어떻게 어떤 분야에 고려되고 적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가 러버 마운트라고 이제 예를 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량의 모델인데요. 차량에는 이제 엔진, 뭐 에어컨, 인테크 시스템, 이그조스트 시스템 이런 이제 여러 시스템들이 차체에 이렇게 이제 치즈되어 있거나 매달려 있는 경우를 많이 볼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어떤 어쿠스틱 임피던스의 차이에 의한 아이솔레이션을 시키기 위한 대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피던스를 미스매치 시켜서 스트럭처 본 노이즈를 절연하는 그런 이제 대책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강체에서 철에서 이제 러버로 전달되면서 어떤 임피던스 차이에 의해서 음의 반사가 일어나서 절연이 일어나는 그런 이제 대책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러버 마운트가 그런 대책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량에서 이제 어떤 이런 러버 마운트의 강도는 될수 있으면 약하게, 그리고 이제 이 강체, 차체나 이제 브라켓은 이제 강하게 해서 어떤 이제 임피던스 차이를 크게 하는 게 어떤 이제 MVH 소음 저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러한 러버 대책, 러버를 소프트하게 하는 거는 이제 어떤 내구력에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적정성을 한 선을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파트의 경우에는 이제 러버가 너무 이제 소프트하게 되면은 다른 성능, 뭐 이제 조종 안전성이나 승차감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일부 파트는 그래서 이제 그런 파트들은 어떤 이제 타협점을 찾아서 러버의 강성을 유지를 한다, 가져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예에는 이제 울트라사운드 계리라고 이제 제가 예, 표현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이 그림과 같이 어떤 산모의 이제 태아의 건강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초음파 기계로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진단할 때 보면은 항상 이제 어떤 개를 여기다 이제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애호와 원래 이제 결이 없으면은 애호와 스킨인데 이때는 이제 임피던스 차이가 커서 이 초음파가 이제 투과가 안 되는 거죠. 투사가 안 돼서 제가 이제 이와 같은 이제 이미지 영상으로 이제 볼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임피던스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이 개를 바르게 되면은 제가 이제 임피던스 차이가 이제 없어짐에 따라서 초음파가 잘 이제 전달이 돼서 이러한 영상으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영상도 어떤 이제 우리 신체 조직의 어떤 이제 조직 간의 임피던스 차, 그래서 이제 뼈냐 아니면 이제 지방이냐 혈액이냐 이 차에 의해서 이와 같이 이제 영상으로 볼수 있는 그런 이제 기본 원리가 거기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퀴즈를 하나 풀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질 A 음향 임피던스와 물질 B 음향 임피던스가 조합되었을 때 음압 반사 계수 및 투과 계수, 강도 반사 계수 및 투과 계수를 각각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풀이는 이제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구한 수식에 의해서 계산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음압 반사 계수는 저희가 구한 수식에 의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0.8이 나오게 됩니다. 0.8이라는 의미는 80%는 음압 반사가 됐다라는 얘기고요. 음압 투과 계수는 이제 1-R이니까요. 이 값에 의해서 이제 0.2가 나오게 됩니다. 20%가 이제 투과됐다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이제 투과 계수를 구하는 수식에 의해서 정리를 해도 같은 값이 나옴을 알수 있습니다. 강도 반사 계수는 이 수식에 의해서 이제 정리가 되고요. 이와 같은 이제 값이 나옴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4%의 이제 강도 반사가 이루어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강도 투과 계수는 마찬가지로 1-R이 되니까 이 값에 정리하게 되면은 0.36이 나옵니다. 이 값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 수식에 의해서 정리된 값과 일치됨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값을 보시면은 음압 반사 투과 계수와 강도 반사 투과 계수는 값이 상이하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음향 임피던스에 대한 정의와 그다음에 이제 매질 간의 음향 임피던스 차이에 의해서 반사 투과가 일어나는데 그때 이제 반사 계수와 투과 계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업무에 의해서 음향 임피던스 차이에 의해서 어떤 원리로 우리가 이제 소음 저감을 하고 어떤 원리를 이용해서 어떤 장비를 만들어서 우리가 영상 장치를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건강을 진단하는 그런 이제 장비로도 활용하고 있다. 라는 예를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